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세요. 그냥 살 거야 그러면 왜 뭐 방송 보시고 왜 제 말에 귀 기울이시고 왜 우리가 뭐 책 같은 거 읽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 돼. 네, 그냥 떨어져도 상관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왜 변동성을 잃고 사실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뭔가 좀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그리고 최소한 물리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네. 시장을 누가 움직이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헌집을 사는 사람들은 헌집을 살기 위해 사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 변동폭도 크고 사실 거기에서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가격이 가장 많이 빠질 동네를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 네. 지금 빨리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빨리 해줘. 동네만 좀 빨리. 예.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27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예, 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3프로와 함께하는 신과 함께 127번째. 네.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군요. 저희가 최근에 한 거의 2주간 격으로 이상우 대표 모셨고 최상욱 위원 모셨고 부동산 시리즈의 이제 정점을 찍을 분 모셨습니다. 미래세대우에 이광수 수석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그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네, 나오시냐고. 네. 장외 의원전이 아주 치열하군요. 자, 꼭 원수가 파주십시오. 이런. 아, 우리 대장은 왜 안 나오는 거야, 이런 거야? 집 없는 사람들의 대변인 이광수 연구위원님 어떻게 지금 사요 마요? 조금 더 기다려요? 이제 살 준비를 하셔야죠. 아, 준비해요? 네, 네. 살 준비를 하셔야죠. 벌써? 아직 안 떨어지는데? 준비는 또 다른 얘기니까요. 아, 그동안은 제가 말씀드렸던 톤이 보지 마라. 지금은 살 때 아니다. 오, 네. 아예 왜냐하면 심리가 이게 요동치니까 네네네. 이제 보지 마라.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관심도 갖고 이제 시장을 좀 변화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오늘 정프로 긴장해야 되겠네. 굉장히 기대됩니다. 물론 집이 있으나 사실 신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집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걔는. 자, 그러면 일단 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하신다면 현재 상황이 어떻길래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일단은 시장이 정중동인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긴 한데 이게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해서 한 -6% 정도 실거래가 하락했고요. -6%요? 네. 그렇게 많이 실거래 작은 거예요? 엄청 큰 것 같은데. 왜 작냐면 네. 왜 작냐면 오른 게 6년 동안 네. 거의 한 7년 동안 78%였습니다. 예, 예. 실거래가 기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6%라는 거 굉장히 적은 거고요. 제가 이 6% 기준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전수조사를 했어요. 네. 아니, 개인적으로? 실거래가래. 역시 이광수 위원. 국정감사 같아요. 예고를 하면 이런 게 좋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저는 애널리스트잖아요. 네. 숫자로 얘기한다는 거죠. 아, 멋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을 분석하고 현황을 얘기 드리는 기본에 이런 숫자라는 게 있고요. 네. 실거래가가 이렇게 변동됐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오른 거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하락폭은 뭐 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하락폭이 6%라고 하면 그러니까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들의 실제 거래가 기준 언제 기준 6%예요 마이너스? 최고가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평균가 대비. 지난해? 네, 네. 2019년. 네. 아, 그럼 네. 지금 조사하신 건 뭐 한 3월쯤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어제 조사했죠. 근데 그 실거래 가격은 이제 실거래 했다고 신고한 거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네. 신고. 신고를 하게 돼 있고. 네. 두 달 안에. 이제는 한 달입니다. 한 달 안에 신고를 네. 하게 돼 있으니까. 네. 실제로 그 동의 그 특정 아파트별로 다 신고가 되니까. 네. 혹시 그러면 올해 팔린 아파트들이 가격이 좀 싼 아파트들이 많아서 이런 통계 왜곡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는 비싼 아파트들이 막 팔렸고 올해는
좀 저렴한 아파트들이 예를 들면 뭐 9억 이하 이런 친구들이 많이 팔려서 그게 올랐다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 통계가 네. 작년과 올해를 비교할 때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 그렇지. 그렇게 6% 빠졌다는 얘기인지 작년에 거래된 아파트의 평균 가격과 올해 거래된 아파트의 평균 아. 가격이 6% 차이 난다는 뜻인지를 굉장히 질문하는 것 같은데 후자지, 후자. 후자지, 후자. 후자.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개별 단지의 실거래가를 조사했고요 개별 네. 아파트 그렇겠지 네. 네. 그다음에 그 등락률의 단순 평균을 사실 구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저희가 개별 아파트를 보면 다 하락률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뭐 한 10% 20% 이럴 때들이 있고 그렇게 빠진 데도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네. 한 2% 빠진 데가 있으면 10% 빠진 데 있어서 궁금해서 못 나와요. 근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네. 조건이 제가 조사한 조건인 거래 건수가 60건 이상이어야 됩니다. 아~ 비교적 개단지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통계적으로 있죠. 의미가 있어, 그렇겠네,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래량이 충분한 그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죠. 이게 작년 평균 가격 대비 그렇다는 뜻이니까 네. 작년 고점 대비면 더 내려갔겠네요. 그렇죠. 고점 대비면 예를 들어서 23억짜리가 거의 한 뭐 3억, 17억, 2, 뭐 18억도 하락한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평균으로 봐도 한 10% 이상 하락한 게 실거래가 기준으로 고점 대비는 그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신호나 이 신호는 혹시 올해는 예를 들면 저 코로나19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소비 심리 아니 수요 자체가 이제 심리적으로 좀 위축돼서 잠시 아주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이건 금방 회복될 만한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 요번을 계기로 확실히 이제 하락 추세로 좀 가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그런 거죠 질문이 뭐냐면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요소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듯이 호가 공백 때문에 빠졌다가 정상화되는 단계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거 관계없이 원래도 이광수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원래도 정점 치고 빠지는 추세였는데 이게 그냥 빠지는데 더 그냥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 건지 그 질문이죠. 네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뭐 다시 얘기를 나눠 드리겠지만 그 코로나 19 영향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글로벌하게도 부동산에 코로나 19 영향이 없어요 지금. 거주 목적 부동산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빠지지 않고 있어요. 집을 보러 다닐 수조차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기도 하고 팔든지 사든지 아예 정중동이라는 거죠. 하기야.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미국은 네. 집 보러 가는 행위 자체가 네. 의미가 없네.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19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지금은 힘든 상황이고 네. 한국의 집값이 하락하는 이유는 명확한데 네. 부동산 정책 규제 때문입니다. 네, 정부가 규제가 강화됐었고 네네. 그런 영향들이 시장에 미치면서 특히 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예. 시장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특히 6월 안에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매도하면 네. 중과가 안 되니까 그런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네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집값을 움직이는 건 매물이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고 네네.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만약에 코로나19에도 이렇게 안 빠질 거면 코로나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수요가 더 막 생겨서 더 오를 가능성 이런 건 혹시 없습니까? 이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정 프로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그건 또 말씀드리면 네. 코로나19 아직 반영도 안 됐다. 아, 제대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더 떨어질 수도 네, 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약간 뭐 판단의 문제인 것 같고요. 좀 네네.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아, 코로나19는 영향이 생각만큼 부동산에 거의 없군요. 아, 왜냐하면 네. 지금 영향은 없는 거예요. 그냥 buy now. 지금은? 예, 앞으로 영향이 있겠죠. 그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거든요. 네네. 코로나19 때문에 집쪽 내가 코로나19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집을 빨리 팔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경우냐면 4월에 보시면 코로나19가 좀 심화되고 이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매물이 갑자기 50% 60% 감소합니다.
매물이. 네. 네. 그러면서 거래가 감소하고 거래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부동산 시장은 정중동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경기의 변동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주겠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의해서 보는데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아주 특수한 시장인데 임대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이? 네. 예. 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월세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심지어 요즘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렌트 스트라이크라고. 네. 예. 네. 그래서 미국에서요? 예. 네. 그래서 나 임대를 못 내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근데 임대를 못 내는 사람들에서 그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네. 갑자기 코로나19 바이러스 포티브 되는데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임차인들한테 그러니까 임대인들한테 내보내면 안 돼.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뭐 캐나다 같은 데는 5개월 동안. 네. 그거 어기면 저 페널티 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일부 이제 임대료 보전도 해 주고 이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끝나고 이 시기가 끝나고 뭔가 물결이 오면 사실 거기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주의해서 볼 건 뭐냐면 전 세계 공통된 현상인데요. 서브프라임 이후로 해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기 시작하는데 네. 그때 부동산에 거대한 투자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길게 사이클로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 1950년대, 40년대 자가 점유율,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4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자기 집 갖기 운동 이렇게 하면서 거기 70%까지 상승합니다. 네. 그 전에 집값을 움직이는 거는 실제로 수요들이었어요. 내 집을 사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집값이 크게 막 부동산 위기도 크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해요. 내 집이니까. 근데 특히 서브프라임 위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부동산 시장에 주거 시장에 대규모의 투자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펀드 자금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서브프라임으로 집을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누구냐면 블랙록이에요. 네? 블랙록이라 상업펀드. 아. 블랙스톤 이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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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상업펀드들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임대주택을 막 샀어요. 10만 채, 20만 채. 집을 산 거죠? 임대용 주택. 그렇죠. 근데 어차피 그게 개인들이 샀으면 자기 집이었는데 네네네. 투자용으로 그 사모펀드들이 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임대 주고 지금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6개월, 8개월 이렇게 임대를 못 내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겠죠. 그럼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되게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반추해서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요. 네.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특히 서브프라임 이후로 글로벌 공조화됐습니다. 가격이 흐름이. 예. 그게 이제 내재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심리적 여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왜 그렇죠? 그게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 잠실 아파트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내용에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다 투자화됐기 때문이에요. 집이. 전 세계 부동산이. 펀드 자금들의 네. 그 부동산 매입이 훨씬 많아졌고. 네. 한국은 펀드 자금이 아니고 누가 나타났냐면 다주택자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투자 자금이니까. 그렇죠. 다주택자도 투자로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가 지금 종부세를 내는 다주택자가 저희가 한 뭐 2014년, 15년 이때에는 전국에 9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네. 다주택,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는 그렇게 비싼 주택을 2주택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거의 26만, 2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다주택자가 많이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 말은 자가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뜻인가요? 전체 국민 가구 숫자는 비슷할 텐데 다주택자의 숫자가 늘어나면 네. 무주택자 숫자는 줄잖아요. 전체 네. 썸은 같으면. 근데 한 가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총량은 늘었겠지. 그 중에서 다가구 주택이 는 네.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주택 공급이 또 꾸준하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고요. 어쨌든 전 세계에서 부동산 시장을 움직였던 새로운 수요층은 투자 수요였다는 겁니다. 그게 한국은 다주택자였고 그게 미국은 사모펀드고 그렇죠. 유럽은 또 다른 계층이었고 네네.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데 어쨌든 속성은 집을
투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동안 공급이 꾸준하게 되면서 아까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자가 점유율이 크게 하락하진 않았어요. 공급이 꾸준하게 돼서.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안 되면서 공급이 크게 줄거든요. 그러면서 자가 점유율하고 자가 보유율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내쫓기고 자기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노숙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사회적 문제가 생긴 거죠. 네네. 네.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런 투자의 마음들은 비슷하잖아요. 투자의 마음들은 왜 비슷한 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주식시장은 다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 빠지면 한국 시장 빠지고 미국 오르면 미국 오르죠. 왜 그래? 왜 우리가 왜 미국의 금리 왜 알아야 돼? 왜 맨날 밤새서 눈 빨갛게 미국 시장 보고 있어야 돼? 10년 전, 20년 전 그러진 않았거든. 않았죠. 전혀 안 그랬어. 그냥 삼성전자 꾸준하게 갖고 있고 포철 꾸준하게 네네. 갖고 있으면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미국 시장 보고 막 그렇게 연준 금리 고민하고 이렇게 하냐면 다 투자화돼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동조가 되는 거죠. 부동산도 그 비슷하게 움직이고 완전히 있다. 그렇게 변해졌다. 네네. 그게 사실은 저는 그런 거네. 미국 주식을 보고 한국 개장을 기다리듯이. 근데 이제 그 우리 한국 시장의 33%가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있으니까 그 포트폴리오의 운용자의 헤드들은 다 미국 주식도 투자하고 한국 주식 투자하니까 이건 직접적이나 부동산 시장에는 사실은 미국의 상업용 건물이나 미국의 거주용 건물 크게 갖고 있는 펀드 매니저라고 해서 한국의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를 안 갖고 있으나 그 자금의 어떤 그 플로우를 보면은 미국 쪽에서 네거티브한 자금 부동산 시장에 네거티브한 마인드가 생기면 그게 그 자금 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글로벌리 돌아다니면서 한국에서도 뭔가 그런 임팩트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화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그 흐름을 보면요, 네. 일종의 동조화가 굉장히 많이 됐고,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부동산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이런저런 뉴스를 막 복잡하게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이고 전 세계가. 돈은 전세가 어마어마하게 다 풀고 있고 네. 그럼 그 돈이 뭐 주식시장도 가겠지만 결국 부동산도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단순하게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사실은 이렇게 하게 하는 질문이세요. 근데 일단 네? 제가 거기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답은 네. 저는 금리를 볼 때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면서 그리고 주식을 제가 분석하면서 금리를 읽을 때는 금리를 인하하는 원인과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중금리가 5%인데 1%포인트를 내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릴 여지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효과가 큰 거죠. 그런데 지금 거의 마이너스 금리 막 근처에 와서 0% 있는데 더 내릴 수가 있느냐? 그건 힘들겠죠. 네.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 일종의 지속적으로 돈이 부동산을 흘러 들어갈 수 있고 유동성이 과해 유동성의 힘으로 부동산을 올릴 수 있느냐 회의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금리가 내려서 우리가 자산을 사고 하는 이유는 금리가 내려서 결국엔 기대 심리가 있는 거잖아요. 금리가 내리면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자산가가 오르니까 내가 미리 금리 내릴 때 먼저 내가 뭐든 사놔야겠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금리 내리는 이유는 사실 방어적인 성격이 되게 크고 그래서 대부분 방향성이 뭐냐면 전 세계 예금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투자보다도 보수적인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보수적인 심리가 극단일 때 은행에 가요.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가장 리스크한 또 자산이잖아요. 왜 리스크하냐면 규모가 크니까. 부동산이. 네. 유동성도 별로. 그렇죠. 없고. 그래서 이 유동성이 금리를 낸다고 쉽게 부동산으로 가긴 힘들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를 보면 아, 얘네들이 조금 움직일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시그널 같은 거를 저 같은 사람들은 뭐를 보면 좀 정확합니까?
슬슬 이제 부동산 보기는 봐라. 쳐다보지도 마라. 이 분면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렇죠. 보기는 좀 봐라. 어디를 봐야 되는 하면 거지. 어디를 뭘 봐, 보라는 뜻인지. 네. 무슨 지역을 찍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찍어주셔도 네. 좋고요. 오늘 지역도 찍어드려요. 지역 찍어주시라고요? 지역 찍어주시고요. 찍어줘요? 지역은 찍어드린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아, 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뭘 찍어줘요. 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데. 아, 질문 잘했다. 아, 좋네요. 좋습니다. 아, 일단 앞으로 보셔야 될 건인 당연히 가격이죠. 네. 가격이죠. 가격이 이제는 하락이 저는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단계 하락이 될 거예요. 단계? 그러니까 계단식. 계단식.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떨어졌잖아요. 한참 또 소강 상태로 갑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또 매물이 나오면서 또 계단식으로 빠질 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네. 왜 이런 식의 가격 형성이 되냐면 시장을 움직이는 지금 상황이 매도 물량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매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대출 규제 때문에. 그래서 매도가 나올 때만 딱 빠졌다가 또 매도가 싹 들어가면 정체로 빠져요. 보합이야. 네. 그러다가 또 그러면 또 시장 조금 뭐 회복됐다 이런 얘기 막 하겠죠. 그런데 또 지나보면 못 버티고 또 파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빠질 거예요. 계단식으로 빠지죠. 사실 오를 때 거꾸로 그렇게 올랐거든. 맞습니다. 어, 오를 때는 매물이 없으니까요. 매수가 잡으면 딱 그게 거래 가격이 되고. 그렇죠. 한참 정체하다가 또 누군가가 에이, 못 참겠다 사자. 항상 그 공포에 공포에 사죠. 네. 심지어는 그럴 때는 실수요자가 사요. 공포에서는. 맞습니다. 다주택자는 실제로는 그 오늘 설명해 주시는 게 부동산 가격을 올린 주체는 투자 주체는 다주택자다 말씀을 주셨지만. 국면으로는 늘 섞여 있거든요. 다주택자도 사고 무주택자도 사고 실수요자도 사는데 대개 다주택자는 고점을 치고 올리면서 사지는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건 투자니까 비싸게 살 필요는 없는데 다주택자는 항상 밑에서 많이 잡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작 신고가를 만드는 사람들은 수요자는 실수요자네. 무주택자가 야 이거 또 매물 없대잖아. 야, 그러니까 5천 더 주고 사자. 원래 주식은 네.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는데 부동산은 공포에 사는 공포에 팔고 있어요. 공포에 사는구나. 아. 살 때도 공포에 사는구나. 아니, 탐욕에 팔기도 하죠. 네. 조금이라도 남겨. 다르지 좀씩. 근데 이제 올라갈 때도 딱 그 모양이었거든요. 네. 가격을 봐라. 네. 첫 번째 가격. 저는 이제 뭐든지 가격은 중요하니까. 근데 가격을 보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퍼센트는 보지 마세요. 아.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 빠진 게 많이 빠진 겁니까? 20% 빠진 게 많이 빠진 겁니까? 30% 빠진 게 많이 모르잖아요. 그거 누가 합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다 저는 사기꾼이다. 숫자로 얘기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또 도발을 하세요? 아니. 세컨 라운드 한번 돌려? 아니 이거 진짜로요. 숫자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오늘 완전히 다 덤벼 모드. 그러니까 숫자로 어떻게 숫자를 맞춥니까? 그래서 사실은 네. 가격이 빠질 때 무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기도 해요. 왜? 난 30%가 많이 빠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5% 빠졌는데 많이 빠진 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하락 추세에 크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거냐면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다가요. 네?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회복돼요. 아 가격은 빠지는데 거래량이 회복된다. 네. 네. 이때가 가격의 바닥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데도 가격이 툭툭 빠질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그렇죠. 늘어난다는 건 누군가는 계속 산다는 뜻인데, 네. 그래서 팔기도 팔지만 사기도 살 텐데, 네. 그때도 가격은 뚝뚝 떨어지면서 그런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시장에 공급이 더 많을 때. 그리시죠. 지금 약간 이거잖아요. 네. 여기가 이렇게. 가격이잖아요. 수요 공급 곡선 X자로 돼 있죠. 그럼 이게 공급 곡선이잖아요. 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빠지는데 여기서 여기로. 그렇죠. 거래량은요 증가했죠. 아 이해하셨죠? 네네네네. 예.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죠. 이해하셨죠? 난 X축이 거래량인지 처음 알았어.
아니 부동산 전문가가 그걸 모르나? 예, 보통 근데 이재용 기자님이 뭐 맞는 게 이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XY 축에서 그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경제학에서만 유일하게 이쪽이 P로 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공대 출신. 내가 항상 그렇잖아. 나는 너무 많이 알아서 헷갈리는 맞다, 거라고. 맞다. 이건 프로 공대 출신이셔서 이게 수학적 메커니즘하고 다른 상황이에요. 근데 사회과학에서는 그래프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어쨌든. 자,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증가한 공급이 네, 네. 증가할 때 수요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량은 증가해요. 자, 시장에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형적인 매수위 시장이죠. 네. 그 얘기는 투자 수요는 안 붙고 있다. 그렇죠. 네.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인데 매물은 투자했던 매물이 나오는 시장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그런데 심지어 어떤 매물도 나오냐면 1주택자 매물도 나옵니다. 공포. 네. 그럼 하우스푸어였다. 빚이 많은 사람들. 네.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물론 뭐 집을 갖고 있거나 안 좋은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집이 지금 없으면 사실 되게 좋은 구간이죠. 과거에도 이런 시기가 딱 있었습니다. 네. 언제냐면 2008년과 2011년이요. 2008년, 2011년. 네. 정확히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올라요. 상승해요. 증가해요. 정확히 바닥이었습니다. 양바닥. 네. 아주 그냥 진짜 눈곱만큼 빠졌는데 거래가 늘면 네? 그게 바닥일 수도 있다. 네. 거기까지만 보고 사야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아, 나 2년 만에 처음인데 지금 사야 된다는 얘기 네. 비슷한 얘기를 우리 네. 유광수 위원한테 네. 네. 그렇죠. 보지도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광수 형이 뭔가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니까 다 그랬대. 살 때도 있는 거 있는 거야. 아니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렇고 살 때 있고 또 팔 때 있고 맞아요. 맞았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사실은 집값 빠진다고도 제가 뭐 2018년 이제 5월부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빠른 측면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거를 잇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떨어집니다. 그건 반대로 무슨 현상이냐면 공급이요 줄는 거예요. 매물이 시가 많았다는 거예요. 집을 안 팔아요 사람들이. 공급이 줄 때 가격이 오르는 건 항상 버블이에요. 어떤 재화도 예를 들어서 공급자들이 담합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격 올려요.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겁니까? 버블이죠. 그것처럼 공급이 감소해서 오르는 가격은 항상 문제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수요가 증가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가격과 거래량이 동반하여 상승하고 증가하잖아요. 네네. 그 지금 얘기하는 공급은 기본적으로 거래 기준의 공급이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2018년도 한참 오를 때 주택가격 계속 오른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공급이 없어서 지금 오른다니까요. 하니까 김현미 장관이 공급은 충분하다니까요. 그 공급이 아니죠. 아니죠. 그거 신규로 들어오는 공급이 아니고. 네. 거래 상대방으로서 거래 기준으로 아 팔까 이 공급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나오는 매물.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게 시장을 움직인다. 매도 물량과 그리고 시장에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가격을 형성하는 거지. 뭐 건설사가 분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갑자기 가격이 빠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에 뭐 경기 상황이라든지 뭐 부동산에 대한 전망 이런 거에 따라서 수요가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수요는 있잖아요. 집을 네.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플러스 그걸 감안해서 보면 신규 공급이 얼만큼 느는가 또 신규 공급이 예전에 비해서 얼만큼 줄어드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주택 가격의 결정 요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분야는 어떤 그건 어때요 지금? 그런 분야 차원에서 저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주 목적이든 이런 목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따져보면 항상 공급은 부족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어쨌든 계속 오르는 겁니다. 왜 항상 공급은 부족해요? 땅이 부족하니까. 살고 싶은 곳의 땅? 네. 아니, 항상은 아니죠. 200만 원 할 때 그때도 부족했는데 그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너무 차고 넘쳐서 폭락했었잖아요. 수도권 200만 호.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길게 보면 항상 공급은 부족했다. 그런 거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공급은 없다. 예. 그래서 결국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20년, 30년 보면 집이 풍족해서 집값이 안정되는 구간이 과연 올까? 그런 세상은 오기 어렵다. 예, 그런 세상은 되게 어렵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 어떤 걸 봤냐면 조선시대에도 부동산 투자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보시면 어디 종로에? 아니 서울에. 서울에 그러니까 한양에. 그러니까 아,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강화도에도 지금 뭐 이렇게 표지판들 그러니까 유명한 시인이 쓴 표지판에 제가 한번 보고 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조선시대 때 쓴 시 중에 아, 이 땅은 좋다. 투기꾼들이 몰려들겠구나 이런 시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 기본적으로 있는 게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사대부 시대잖아. 그럼 이제 그 과거 급제를 하면 서울로 간단 말이야. 그럼 시골 집을 팔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태조왕건 아저 뭐지 이성계 같은 경우도 향처가 있잖아. 저 함흥 뭐 이런. 아 거기에 향처가 있고 서울에 경처가 있어요. 집이 두 채야. 서울에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서 사겠어? 한양 도성 바로 옆에 사야지 여차지 가면 튀어나가야 되니까 부대타 하고 뭐 그래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땅이 파락군이었겠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문헌을 좀 보니까 찾아보니까 조선시대 때 이런 법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명의만 이전하는 거 못하도록. 아 그래요? 아. 저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청약 받으려고 뭐 서울에. 아, 그때도 청문회 비슷한 게 있었네. 위장전입. 그렇죠. 위장전입을 못하는 그런 규정도 만들어지고 사명거래 이런 거 안 되고. 응? 자, 그래서 네. 우리 위원님께서는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늘 때를 잘 주시해서. 그건 이제 우리가 어디 부동산 어디 들어가면 되나요? 뭐 어디. KB 뭐 이런 데 들어가면 되나요? 아니요. 부동산 실거래 건수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한국감정원이나 한국감정원이나 아니면 서울시 뭐 아파트 분양 정보센터 이런 데 가보시면 아파트 거래량이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 단지를 보고 네네네. 그 단지의 거래량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과연 단지가 지금 실거래가 어느 정도 보통 얼마나 늘면 아 늘었구나라고 알면 돼요. 거래량이라는 건 들쭉날쭉할 텐데. 네. 좋은 질문이지? 아 그거는 좀 알기 어려울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든데요. 일단 두 가지 그러니까 교집합이 돼야 됩니다. 전월보다 증가해야 되고 전년 동월보다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월로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전년보다 증가해야 되고 전 분기. 근데 월로는 너무 작고요. 제가 보니까 최소한 반기, 1년 뭐 이런 좀 추세적인 흐름이 좀 필요합니다. 아 근데 단지로 보면은 두 달 동안 세 건 거래됐는데요. 아, 내 건 거래됐는데 그러면 그거를 거래량 증가로 두 배 늘었다고 인식할 수 있냐 이거지. 근데 이게 자꾸 보시면 네. 그 느낌이 있습니다. 아, 흐름 같은 게 매물이 증가하는 느낌. 그래서 의외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파는 사람들이 자주 와서 물어봐요. 파는 사람들이? 네, 파는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지금은 사는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잖아요. 네네. 지금까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장님 어때요? 여기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장 부동산에서 실수하는 게 내가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 그리고 크게 고민 없는 상황에서 가니까 자꾸 어떤 질문을 하냐면 가자마자 사장님 어떤가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행동 양식은 가자마자 이런 상태가 돼야 되냐. 저 이거 5억에 사고 싶어요. 주도권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끌려가지 말라. 그러지 않으려면 왜 우리는 뭐 이렇게 유튜브도 보시고 왜 공부도 하고 책도 읽으십니까? 그냥 뭐 가서 그냥 뭐 이렇게 하시지. 우리가 네네네네. 뭔가 우리 의견을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방식이 이제 앞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저는 이제 부천에 그 빌라를 살때 전혀 이게 없으니까 아, 그건 진짜 네, 그 부동산 씨가 사실은 처음에 얼마라고 그랬어 만약에 그거를 5억이라고 그랬어 저는 비싼 줄은 몰랐을 거예요. 요즘 집은 이 정도 하나보다 네,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가서 그 사람 얘기하는 거에서 한 3천만 원 깎아서 엄청 싸다고 샀겠지. 지금 2억 5천에도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설마
설마 4억 7천에 산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물론 그건 아닙니다만. 그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주도권을 가져가서 예, 그래도 하는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예. 그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 주도권을 항상 이렇게 부동산에 부동산이나 혹은 네. 매도하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래서 뭐 최근 같은 경우에 집도 안 보여주고 팔리고 그랬잖아요. 아, 그런 경우도 있더라. 네. 나는 그거는 용서 안 되더라. 많았습니다. 아, 무조건 계약금 걸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난 그건 난 아니 어떤 경우냐면 전화를 하면요. 전화를 하면은 지금 당장으로요. 하려면. 네. 그래서 아. 가면은 또 그 자리에서 갑자기 또 올립니다. 아, 올려요? 올립니다. 말도 안 되는데 문제는 네. 저렇게 거래가 된다는 사실. 네. 심리리 그렇죠. 심리가 자, 그리고 아는 사람 중에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 한 반년 혹은 뭐 1년 정도 후면은 그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좀 주도권이 높겠고. 이제 서서히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이미 그럼.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 보여주는 이유는 예전에는 세입자들이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주는 세입자가 또 안 보여주는 있는. 이유는 본인들도 값이 많이 안 오르면 그 살고 있는 그 집을 전세로 살고 있는 그 집을 매수하고 싶은 거예요. 한참 오를 때는. 그런데 누가 와서 본다고 하면 내 경쟁자잖아. 당연히 안 보여주죠.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 전세 빨리 빼야 되거든.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네. 요즘은 그런 거 없을 거야. 네. 혹시 뭐 큰 제가 기대하는 폭락 같은 건 없는 거죠? 그 상황은 오기는 쉽지. 아, 기대하고 있구나. 아니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한번 들어가 볼까 했었죠. 물론 능력은 없지만. 영영진은 집을 짝수로 사고 싶어요. 두 채, 네 채, 여섯 채씩 살 때마다. 막 50% 막 30% 이런 폭락은 원 플러스 원 없냐 얘기죠? 가능성 제로이진 않습니다. 어떤 경우면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 사실은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빠질 수 있는 거죠. 항상 그 가능성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아까 투자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주식시장처럼 갑자기 급락하잖아요. 30% 이상이 네네. 주식시장. 네네. 그것처럼 사실 부동산 가격도 거래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안에서 갑자기 툭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실제로 실거래가를 보면 그러니까 지난해 네. 1분기 때 갑자기 확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저희가 지난해 1분기요? 그렇죠. 가격이 빠졌어요? 그럼요. 실거래가가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의 모아파트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 갑자기 5억씩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증여다. 거래를 분석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 싸게 중요하게도 나오고 우리가 통정매매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좀 일어났습니다. 작년 1분기에 지난해 1분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그런 일종의 패닉 이런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군요. 그 가능성. 근데 그러니까. 저는 걱정스러운 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거는 주택 보유자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경우에는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많이 받는 요즘 같은 경우엔 아마도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들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정부도 뭔가 경기 살리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지나온 거 역사들을 보면 아니 경기가 꼬꾸라지는데 경기를 어떻게 갑자기 살립니까? 경기를 살린다는 건 수요를 만들어야지 경기가 살리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이게 수요가 저기 저 이탈리아에 사는 친구, 미국 사는 친구 그런 친구들의 수요잖아요. 그러니 정부가 어떻게 해서 살릴 수 있는 수요가 아니고 유일하게 정부가 힘줘서 살릴 수 있는 건 주택 수요, 건설 수요밖에 없다고요. 토목 수요밖에는. 결국은 당장 경기가 추락하는 거를 막아야 되는 정부면 꼭 그 수도꼭지 틀 수밖에 없고. 네네. 그러면 그 경기라고 하는 건 사람들한테 불러와서 야 지금부터 검문 검색해서 잡히는 사람은 무조건 집 사는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그럼 규제 풀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스물스물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네. 그때는 또 이제 매물이 쏙쏙 들어가기 시작하죠. 금방. 지금 약간 그 정부 여당의 기류 중에 야 주택 너무 재면 안 되겠다. 나는 기류 좀 있잖아. 당 일각에서는 뭐죠 그 과세 주택자 종부세, 네, 과세 네. 종부세 네. 그거 좀 완화하자는 목소리 나오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집값의 상승 요인은 아니지만 또 주변 지역은 그
그 집값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공급 확대 정책도 나왔잖아요. 네, 네, 네. 예를 들면 용산에 뭐 몇천 가구 짓는다. 이런 건 이제 주변 뭐 올라갈 테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주택 가격을 좀 띄우는 정책일 수도 있고 공급 확대라는 거는 낮추지만 사실 그 지역 핵심 지역에 이제 네? 개발 수요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약간 이 프로 얘기되도록 주제 일본에서 주값을 걱정스러운 강하게 잡아야 되겠다라는 게. 그 생각에선 조금은 방향이 적어도 지자체 단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약간 그런 것도 거 나온 거 아닌가. 요즘 나오는 공급이 네. 막 내년에 입주하고 다음 달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으면 그건 리얼 공급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공급은 언급하셨지만 다주택자 10년 이상 보유한 거는 6월 말까지 팔면 양도세 경감 이게 뭐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6월 말까지니까 끝나잖아. 지금이 매물 피크라고요. 그쵸, 그쵸. 네. 어제 이제 이번 주에 거래 안 되면 6월 말까지 잔금 못 쳐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정책에 의한 매물로서는 피크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그 매물은 뭔가 이제 규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 쏙쏙 다시 사라질 매물이라서 리얼 매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수요도 물론 가수요도 있고 투자 수요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집값을 오르는 걸 걱정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지만 집이라는 건 항상 부족해. 그거 어떻게 넉넉하게 채워주니? 늘 배고프고 부족하지. 그렇다면 야 이거 뭐 그럼 지금 그냥 바닥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혹시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그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좀 일단 규제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상호 교환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안 좋아야 규제가 풀려요. 그렇죠. 네. 시장이 좋으면 규제가 강화되고. 근데 과연 지금 시장이 안 좋냐는 거죠. 시장이 안 좋지 않아요. 뭐 가격이 조금 조정되고 6% 뭐 이제 그동안 오른 걸 감안해 보면 그래서 이걸 저희가 단순하게 몇 가지 나왔다고 해서 성급하게 예단하거나 예측해서 행동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막 시장이 엄청나게 아까처럼 패닉으로 가면은 규제가 완화되겠죠.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또 오히려 집을 안 사요 사람들이. 아 규제 완화하면. 네. 타임 렉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내려갈 것 같은데 또 안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과거에도 보시면 빚내서 집 사라고 막 그랬을 때도 안 사잖아요 오히려. 오히려 규제가 나올 때 집을 사거든요. 이것처럼 규제를 여러분이 감히 전망하신다면 규제를 예단하신다면 가격을 보고 전망하시라. 시장을 보시고 그래서 시장이 아직 그런 시기도 아는데 야 규제 완화될 거야 그래 뭐 경기 부양 필요하게 할 거지 이건 너무 앞선 나간 그런 거라고 그거 그렇게 앞선 나가고 불확실한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작년 말에 사거나 아니면 올해 연초에 샀는데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정책이나 규제는요 제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없죠. 근데 그게 누가 뭐 가격이 얼마나 좀 떨어지면 그럼 정책이 아유 이제 부동산 시장 살려야 되겠다는 쪽으로 돌까요? 그것도 예측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건 또 예측 그런 부분에서는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처럼 시장이 완전히 되게 힘들다고 판단했을 때. 그래서 그게 가격으로는 모르지만 작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대부분 이제 정부가 끌어올렸어요. 아시겠지만. 그게 뭐 어쩔 수 없죠. 네네. 왜 정부가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나머지 세 부분을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상당 부분 끌었던 건설 투자가 많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 결국은 이제 아파트 짓고 이제 해야 돌아가는 건데. 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자꾸 비워놓은 상태에서 다 계속 채울 수 있는 건가. 내버려 둘 수 있는 건가. 그래서 혹시 저는 어떤 방향이든 총선 전에는 작년에는 총선이 일단 끝나야 뭔가 정책 변화도 하고 그렇지 사람들이 정책을 바라보는 건 이제 상당 부분 이데올로기도 있으니까 근데 총선이 끝난 상태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부담을 좀 덜고 경제 지표들을 직시하기 시작하면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할 때도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그 가격과는 무관하게 근데 그것도 저희가 시장 상황을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제가 생각하는 답부터 말씀드리면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회복할 때 정책도 완화될 겁니다.
그게 내년 아니 시기는 저희가 이거 모르겠다 뭐 모르겠고요 그런 시점에서 정책도 완화 특히 대출 규제 대출 규제가 제일 먼저 완화될 가능성을 일단 보는데 그건 시장 상황인데 그 시장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다시 또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제 주식시장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뉴딜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발표하자마자 갑자기 시멘트하고 건설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성이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도 뉴딜? 그래 집 짓고 도로 짓고 그래서 막 시멘트 좀 막 상한가 가고 막 건설주 막 그 무거운 게 한 10% 막 오르고 막 이랬거든요 장 끝나자마자 화들짝 논란 청와대에서 그린 그런 뉴딜이 아닙니다 그린 뉴딜 그런 뉴딜이 아니고요 그레인 뉴딜이 아니에요 뭐 IT나 BT 쪽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추진했던 뭐 4차 산업 관련된 뉴딜입니다 하니까 그 다음 날 또 다 빠졌거든요. 아, 좀, 전 그 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관성을 좀 저희가 다르게 앞으로는 좀 다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먼저 내일이라도 거래량이 는다. 아,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찍어준다 그랬잖아요. 예, 예. 아, 동네? 어디를 봐야 돼요? 아, 동네 한번 찍어볼까요? 까맣게 입고 있었어요. 혹시 김프로가 자, 김프로를 챙겨야지 내가. 네. 내가 챙기지. 누굴 챙기겠지? 나는 관계 없어. 그거 지역 안 물어봤을 거야. 형은 됐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욕먹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저는 부동산도요, 일단 투자로 봅니다. 그래서 집은 사는 곳이다 이런 분들한테 욕을 먹겠죠. 근데 나는 내 집 마련을 할 때도 투자를 보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강조하지만 내가 내 집 샀는데 살 집을 샀는데 그거 빠지면 기분 좋습니까? 그러면 내가 부채도 있고 차입금도 있고 그러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투자로 접근하셔서 분석하실 때는 그래서 대상을 선택하시고 투자로 이제 시장을 보시는 건데 그렇다면 대상 물건이 나와요. 그렇죠. 투자로 보시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이제 부동산을 얘기할 때 대부분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입지죠. 입지. 입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네. 입지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당연히. 네, 당연하죠. 그럼 뭐냐면 그러면 투자 가치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입지는 좋은데 그래서 좋은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항상 나와서 입지 얘기를 해요. 가격 다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 어떤 투자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입지를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지에는 또 어떤 약점이 있냐면 되게 가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직주근접이라는 게 네. 직장과 100m입니까? 1km입니까? 10km입니까? 5km입니까? 견딜 수 있는 정도. 그건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굉장히 주관적이고 항상 변한다는 거죠. 자, 학군이 좋다는 게요. 경기도에서는 혁신학교가 만들어지면 집값이 오릅니다. 그런데요. 서울에 강남에 혁신학교가 생기면요. 집값 떨어져서 절대 못 들어오게 해요. 교육이 좋다는 게 과연 누구 어떤 기준이냐는 거죠. 가치가 들어간 거죠. 그거는 사실 저희가 정량적으로나 이렇게 투자해서도 그걸 통해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가치라는 거군요. 예. 누구에게나 사람은 24시간이고 네. 모든 사람의 수면 시간은 비슷하며 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도 비슷하고 네. 그러면 출퇴근 시간으로 허용할 수 있는 시간도 비슷하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형님은 강남에 사시잖아요. 근데 저는 강남 살려고 해도 못 살겠어요. 왜냐면 저는 일하는 데며 견딜만 해 또 못 살아 나는 줄 알았는데 무조건 저는 그래서 마포나 서대문 이상은 아무리 집값이 싸고 그래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강남 한번 가셨잖아. 그러니까 한번 가보니까 다시는 못 가겠더라고요. 왜? 그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시간 이상 가고 그러면 저는 그리고 그걸 떠나서 그 본인 살기 힘든데 살았어. 본인 직장이 상암동이니까 멀지. 나도 상암동까지 출근하면 미치겠어요 지금. 거기도 힘든데야.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강남이 매우 교통도 편하고 아주 좋은 직주근접성이지만 누구에겐 전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 물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오피스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죠? 예를 삼성동 주변, 예를 들면 여의도. 광화문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기본적으로 아무리 내가 자가 운전을 해서 나 드라이빙 좋아. 나는 난 차 운전하는 맛에 사는 사람이야. 정프로처럼. 그렇다고 해서 2시간 거리 평택 가서 사지는 않잖아요. 네. 거기서 예를 들면 광화문이다. 그러면 직주근접 기준으로 해서 광화문에 좋은 직장이 많다. 그러면
어, 반경 뭐 15km 이내라든지 뭐 그런 게 있겠지.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뭐 지하철이 어떻게 많이 갈아타지 않고 뭐 이런 거. 아니 그리고 우리 좀 정리 좀 하고 가죠. 우리 저 이광수 의원님 그 말씀은 말씀 끝까지 들어볼까? 입지라는 게 1등부터 100등까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으로 저 이해했는데 네, 네. 두 분은 두 형님께서는 그치. 1등부터 100등까지 아니,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살 때는요. 입지가 중요합니다. 네. 살 때는요. 내가 리빙할 때 네. 입지가 중요하죠. 네. 근데 제가 자, 이제 나는 내 살 집은 있어. 첫 번째도 그렇다며. 첫 번째 집도 네. 투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그 집도 투자로 생각했을 때를 전제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죠, 내 그렇죠. 집도 투자로 사자. 네. 아, 예, 그렇죠. 네. 굳이 그 집에 안 살아도 되잖아요. 사실은. 아, 그렇죠. 아, 집을 네. 사놓고 전세 산다? 네. 예를 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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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은 자, 그러면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거냐면 입지보다도 다른 게 중요해져요. 그 뭐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질문했어야 될 것 같아. 네. 어, 뭔데? 입지보다 왜냐면 입지는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모두 다 다르게 생각하니까. 두 분은 입지라는 게 어느 정도 있다는 거고요. 아 이제 아니, 부동산은 로케이션이서 에브리씽이라는 말도 있어요. 저 이광수 되게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런 것 같아 지금. 네. 들어보려고. 이게 주식으로 치면 가치 투자를 인정하느냐. 왜냐면 가치 투자는 세상에 싸고 좋은 게 있다라는 사람들이거든. 하지만 밸류에 비해서 가격이 높거나 낮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그게 가치 투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가격이 다 야 세상에 있다. 시장이 합리적이라서 다 그 입지는 다 그 가격 다 반영한 거고 이렇게 볼 거냐 그게 들어보자고요. 전국에는 아파트가 똑같은 30평 아파트가 30억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는데 네. 재료는 똑같이 짓는다고요. 네, 똑같진 않지. 30억짜리. 조금 차이 있죠. 아, 바깥 재료만. 조금 차이 있죠. 힘 빠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이 29억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로케이션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까 들어보죠. 투자로 볼 때는. 예, 들어보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주식으로 얘기하면, 주식은 철저하게 투자 목적으로 사잖아요. 주식을 내가, 나 간직하려고, 사용하려고 사진 않죠. 네네. 투자 목적으로 살 때는, 자, 삼성전자는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이거는 10만 원이죠. 근데 투자 목적으로 살 때 삼성전자만 삽니까? 아니죠. 적정가된 거 사야지. 이거죠. 이게 만약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면 이걸 사야죠. 네. 지금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산골에 있는 아파트라도 적정가면 사자. 그렇죠. 왜 이게 검증됐냐면 제가요 되게 궁금했어요. 어떤 집이 많이 오르는지. 그래서 실제로 실거래가격 우리나라가 조사된 게 2006년부터인데 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입지가 좋은 데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상승률로 보면? 네. 그렇다니까. 많이 빠진 게 많이 오르고요.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집니다. 이거 하나만 답이에요.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집값의 변동폭이 컸고 집값이 많이 올랐던 때 변동폭이 네, 큰 네, 데가 네. 공교롭게도 입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변동폭이 큰 곳이 많이 오르고 많이 빠진 데가. 네. 네. 자,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강남에서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개포잖아요. 네. 개포가 살기 진짜 좋아서 오른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최근에 가격이 아주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곳이 강남이잖아요. 그럼 강남 입지가 나빠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걸까요? 많이 올라서 빠진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변동에 대한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입지는 변동하지 않잖아요. 서울 시내에 있는 것들은 입지가 지금 공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이제 특별하게 개발되고 이런 지역은 좀 별개고 저희가 유통시장에서 뭔가 집을 사고 이럴 때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 투자는 내가 혼자 스스로 생각해서 싼 가격에 사서 이걸 오를 것처럼 그냥 기우제를 지나자는 말이 아니고요. 올랐다가 빠진 거는 그죠? 그런 애들을 잘 찾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쉽게 얘기 드리면 제가 집을 사러 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두 채를 보여주세요. 한 채는 뭐냐면 집이 10억이었는데 9억 빠졌어요.
9억이 빠졌어. 9억으로 빠졌어요. 네, 네. 너무 좋아하지 마. 반사워해. 내가 보니까 약간 공포에 시달리는 것 같다. 정수로. 올라갈까봐. 1억이면 살려고 했지, 내가. 근데 이 집은 약간 새 집이어서 덜 빠졌다고 합니다. 네. 같은 동네에 있는데 그 입지는 같은 거죠. 네네, 그렇죠. 물론 뭐 방향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근데 한 채는 오래된 아파트라 10억이어서 근데 한 7억으로 빠졌어요. 네. 그럼 저희는 뭘 사야 됩니까? 7억. 아, 난 그렇죠. 9억짜리 사고 싶어. 왜냐면 왜냐면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덜 빠진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네. 덜 빠져서 안전해요. 이거 안 빠지잖아. 새 아파트고 입지가 좋은 곳이야. 그런데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많이 빠진 게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건 투자해서 세이프하다는 건 불확실성이에요. 그죠? 자, 제가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네? 자, 천만 원이 생기셨어요? 천만 원이 공짜로 생겼습니다. 투자로 마인드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권을 사실 거예요? 아리엔트나 국채를 사실 거예요? 아리엔트 국채는 아리엔트 국채는요 금리가 한 5% 정도, 아니 뭐 10% 정도 나온다고 네. 합니다. 그래도 복권보다는 아르헨티나죠. 그렇죠. 네. 그래. 뭐 물리면 아르헨티나 한번 가서 또 상의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투자로 생각하면 복권이어야 합니다. 왜요? 복권은 우리가 안 당첨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싸요? 아리엔타는요 망할지 안 망할지 잘 몰라요. 이해하셨어요? 이 관점?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게 불확실성이 적다는 거예요. 충분히 떨어져서? 네. 덜 떨어진 게 안전한 게 아니라 더 떨어진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 되게 심한 뜻인데 왜 내가 자꾸 딴소리 이거는 딴소리 했냐면 이건 투자에서 굉장히 큰 마인드의 셋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가격을 보면요 그러면 또 강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강남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투자하기 좋으니까. 강남 사야 되겠네. 그게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강남이 많이 빠지면 강남을 사야 되는 겁니다. 아... 고점 대비 항상 많이 빠진다니까. 그렇죠. 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로 보면 안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적은 거에 대한 선택률을 계속 선택지를 늘리는 거예요. 왜 주식시장이 빠졌을 때 사람들은 왜 삽니까? 그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적어졌으니까. 그래서 항상 오를 때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사람들 오를 때 사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변동성이 크고 가격이 빠진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대세가 새 아파트 아닙니까? 네네네.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해 좀 어처구니 없죠. 왜냐면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노후화되고 가장 고점에 계속 감가상각되는데. 네, 계속 노후화될 테고 재개발은 50년 남았고. 아 근데 그것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노후화되지만 그 옆에 있는 20년짜리 아파트도 굉장히 빠르게 노후화될 거다. 막 지은 건 노후화는 되지만 그 속도는 빠르지 않고 견딜만한 수준의 항상 위쪽에서 존재하는데 네. 20년 넘어간 건 정말 하루하루가 마음 아프게 노후된다. 네. 제가 그 실경험자잖아. 사시잖아요. 20년 된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20년을 살았는데 20년 늙었어요. 아직도 지난번에 출연한 최상욱 의원이 선생님 20년은 더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인테리어 나는 내 차는 계속 지하주차장도 없고 파킹도 이중주차해서 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휴 이런 거 그러니까 차라리 군 생활이니까 에라 그때 새 아파트 샀으면은 살기라도 편하지. 그러니까 아니 그 헬스클럽도 다니고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또 이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는데 20년 30년 돼서 낡았다고 주민들이 낡았다고 판단해서 우리 부담금을 내든 뭘 하든 해서라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낡은 아파트도 사죠. 근데 낡은 아파트를 안 사고 자꾸 새 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이렇게 낡은 아파트가 언제 될지 어떻게 하노. 그 답답함이 디스카운트로 잡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그럼 새 아파트가 몇 채 없으니까 그게 프리미엄으로 나타나는. 맞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저희가 계속 또 혼동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안 살면 되잖아요. 거기 안 살. 네. 아 리빙 하지 말라고요? 네. 이거 투자로 봐라. 누가 강남에 30년 이상인 아파트 지금 20년은 그래도 괜찮지만 강남에 30년 40년짜리 아파트에 본인 소유자가 사는 비율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 부동산 시장이요. 저희가 외면하고 싶지만 현실은요. 네. 그런 사람들,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내 집, 나는 그냥 거기 사고 새 아파트 사서 그냥 살 거야 그러면 왜 뭐 방송 보시고 왜 제 말에 귀 기울이시고 왜 우리가 뭐 책 같은 거 읽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는 돼. 네, 그냥 떨어져도 상관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왜 변동성을 잃고 사실은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뭔가 좀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그리고 최소한 물리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네. 시장을 누가 움직이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헌집을 사는 사람들은 헌집을 살기 위해 사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가격 변동폭도 크고 사실 거기에서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야 천만 원 생겼는데 복권과 국채 이건 당연히 국채죠. 복권을 위한 경우는 돌았어? 말이 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주세요. 불확실성 차원에서 두 가지를 선택할 때 어느 게 더 내가 알고 있냐는 거죠. 난 너무나 복권이 당첨 안 될 걸 잘 알고 있어요. 이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 사람.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 거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다. 그래서 저는 가격이 가장 많이 빠질 동네를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 네. 자. 지금 빨리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빨리 해줘. 동네만 짝. 예. 자, 근데 이것도 들으셔야 돼요. 자, 어떤 동네가 많이 빠지겠어요? 어떤 동네가 많이 빠지겠어요? 많이 오른 데가 많이 빠진다면서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많이 오른 동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오른 동네. 매물이 감소해서 오른 동네. 여기가 뭔가 버블이 낀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가격이 낀 거고 향후에 그런 반대로 매물이 증가하면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큰 거죠. 자, 동네 예. 어디냐고요, 빨리. 네. 아니 그걸 너무 강조하면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앞서 나온 두 분에 대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2라운드는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누가 많이 안 팔았냐를 골라야죠. 네. 누가 많이 안 팔았냐면 또 허무하실지도 모르는데 제일 안 판 동네가 서초구입니다. 서초. 네. 매물 없었으니까 자꾸 위로 잡았던 두 번째가 안 판 동네가 강남구. 에이씨. 정포로 자꾸 상관없는 동네만 여기 나온다. 여기 세 번째 맞춰버릴까 그냥? 어딜까요? 송파구. 네, 그렇죠. 네 번째부터 자 못 맞출 수 강동구, 있죠. 마포, 강동구. 네 번째 제가 약간 특이한 동네인데 마포? 동대문구. 동대문구? 네. 동대문구. 아 여기 개발 호재가 있어. 네. 아. 여기 GTX 등장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또 많이 안 본 동네가 동작구. 동작. 아, 여기 또 흑석이잖아. 네. 동작구. 광진구. 그 다음 광진구가 많이 안 팔면서 많이 오른 다행히 내 사는 데는 없네. 네. 여기가 가격이 매물 터지면서 많이 떨어지면 여기를 가야 되겠군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네. 위원님의 말씀을 일단 위원님의 의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서초, 강남, 송파, 동대문, 동작, 광진이 지금 최근에 매물 감소하면서 가격이 좀 오른 동네이니 대신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빠지면 여기를 노려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게 그 지역을 좋아서거나 싫어해서나 이런 가치가 들어간 게 아니고 오로지 숫자로만. 철저하게 숫자기만. 네, 알겠습니다. 여기 신조어 네, 하나 나왔습니다. 서강송의 동동광이다. 뭐 이제 맞춰라. 노동광이니 뭐 맞춰라. 홍동백사의 빈품초 똥팔사입니다. 약간 좀 훈훈한 분위기다. 네, 네, 분위기 뭐 매우 재밌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이광수 위원님. 아,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시장이 안 좋아지면 실거래가가 그만큼 안 빠질 수도 있는데요. 어디에서 분출되냐면 경매 시장에서 분출됩니다. 경매. 그래서 아까처럼 자영업자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네. 이렇게 시장에 매물로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권리관계가 복잡한 네네네.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시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기 때 보면 거래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진 것처럼 나타나요. 근데 다 경매에서 팔리니까? 그렇죠. 그런 물량들은 다 경매로 가버리니까. 아, 그건 아파트 매매 이쪽으로 아예 안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통계로. 마치 거래가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별로 안 빠져. 실거래가 통계에 경매는 빠져요? 경매 빠지죠. 보면은? 네. 네. 네, 네. 아, 경매 어떻게 되는지 좀 왜?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경매 시장도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시장의 실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그건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아, 좀 아쉽네. 네. 돌고 돌아 강남 사야 돼. 아쉬울 때 또 우리가. 그렇죠. 아, 그래, 아쉬워야 또 무시지. 네. 근데 뭐 머지않은 날 2라운드가 아마 또 올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네, 우리 미래에셋 때문에 이광수 수석 연구위원님 오실 때마다 항상 재밌고요. 아마 오늘 방송도 꽤나 이슈가 당분간 될 것 같아서 아주 각축전이 아주 심해. 조회수 경쟁이. 네, 이상훈의 배랑 지금 뭐 양대 산맥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미래에셋 때문에 이광수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